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트버러티 영화 예고편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저한테도 영상이 왔는데 제가 먼저 깔까 말까 깔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기사 터질 때까지는 기다려달라고 해서 아 이게 참이 유튜버들의 구독자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도 이 트버러티 아리스를 정말 사랑하는 권영찬이고 김호중님의 팬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먼저 올릴까 말까는 그래도 저는 양심을 지켰습니다. 자, 오늘은요 9월 16일입니다. 이제 20개월하고 23일입니다. 뭐 어떤 여러분들은 아이 권 교수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자꾸 날짜를 줘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 갔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지어가는 맛이 있잖아요. 그냥 저라도 세게 해주세요. 예. 최 교수가 막 파이터하고 뭐 조정호는 또 부드럽게 하고 지태근님은 안녕하십니까? 지태근입니다. 오늘도 서초구청을 지키러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들 특성이 있잖아요. 뭉파300님은 똑똑하시고 여행사TV님은 발로 뛰어서 정말 감동을 주고 권영찬은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라도 좀 세게 해주세요. 20개월, 2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제 낙이에요. 자, 오늘 드디어 예고편 뉴스가 떴고요. 스크린 X에 예고편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도 영상을 받았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올릴까? 그래서 제가 CGV 관계자한테 그대로 올려도 응? 저작권 침해 응? 안 걸리냐? 얘기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재밌게 쪼개고 쪼개고 쪼개봤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지난주에 그 영화사 관계자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뭐 영상을 편집하더라고 해서 야야야야 그거 김호중 영화지 김호중 영화지 비켜봐봐 이때 안 돼요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제가 안볼 놈입니까? 사이사이로 조금씩 봤습니다. 김호중님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있는 거면 내가 확 먼저 까버리려고 했는데 먼저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울고 있어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올라가고 네 그리고 스크린X에 영상이 걸리길 바랬는데 바로 걸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좀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이 있어요. 오전에는 일좀 해야지 먹고 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쪼개고 쪼개서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김호중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호중님, 가수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진행한 팬미팅인데, 아니, 어찌 보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날들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왜냐면, 최근에 뭐, 권 씨가 루머를 퍼뜨린 거 보니까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 그냥 돈만 바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5년을 일했던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을 겪었고, 좌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혹, 김호중님, 첫 팬미팅을 한다고 하니, 생각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딱 와닿진 않았는데, 5일 남고, 3일 남고, 하루 딱 남으니까. 네, 저는 뭐 팬미팅은 안 해봤지만 저도 그 마음 잘 알아요. 그 어제 고발장을 내면서 그 뭔가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5일 남고, 3일 남고, 하루 딱 남으니까 아, 이제 드디어 김호중 안티카페, 건씨 누나와 복실엄마, 그리고 짱나공주님을 고발한다는 마음에 설렜습니다. 뭐, 머리털 나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김호중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팬미팅,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 트바로티 아리스 팬들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긴장도 되고,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이나 반가운 그런 가족 만나는 명절 같은 느낌. 맞아요. 저도 그 느낌 잘합니다. 아유, 우리 때는 꼭 소풍 갈때 비가 오거나 또는 비가 오는데 해가 쨍쨍 난 적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요. 아이고, 오늘 호랑이 시집 가는 날이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뭐 요즘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가난한 살림에 그냥 그때는 김밥에다가 사이다. 그리고 바다코코나 사탕만 있었으면 정말 배가 부르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나 봐요. 아니, 오죽했으면은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그건 씨는 돈이 급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김호중님에게 생떼를 써서 호중아, 1억 3천만 원만 줘라. 어?
너 돈 많이 벌잖니? 그리고 수익의 30%를 달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돈이 웬수야, 돈이 웬수. 뭐, 그나저나, 김호중님,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언제가 제일 긴장이 되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오! 울산 공항에 이제 출발하셨대요. 울산 공항에서. 제일 기다렸던 순간이었고요. 그 하루 전날의 그 새벽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마음은 압니다. 저도 사실은 고발하기 전 새벽에 가장 긴장이 되었습니다. 안티카페 썬토님이 나를 보고 돈을 못 버는 연예인에서 돈 벌려고 유튜브 한다고 그지라고 놀렸는데 또 내가 고발장 낸 다음에 또 뭘로 놀리면 어쩌지? 또 고발 권영찬이라고 놀리면 어쩔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고발장을 낸다고 돈이 나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뭐 아무튼 그건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첫 팬미팅을 시작하기 위해서 김호중님이 드디어 무대로 걸어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김호중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울먹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가수가 돼서 처음으로 내가 행복한 놈이구나라고 생각해주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김호중님은 이 첫 팬미팅을 맞이하면서 누구에게 가장 감사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트바로티 아리스 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100% 정답일 겁니다. 김호중님은 트바로티 팬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어떤 말을 건네고 싶습니까? 김호중님은요, 이 말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고맙소, 고맙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안티카페 케이시와 누나, 그리고 복실이 엄마, 그리고 짱나고 우유님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트바로티 팬덤을 더 강화시켜줬습니다. 흩어졌던 샤이 김호중 팬들을 한 군데로 집결해시켜줘서 트바로티 팬카페가 지금요 8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그리고 케이시 누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2005년 억울한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서 37일 실제 생활을 해봤고요. 또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억울하게 언도받았기에 그래도 범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당시 제 사건을 맡았던 이재만 변호사님과 저희 어머님과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와 증거를 찾아다니면서요. 정말 웬만한 법무법인 사무장님 이상으로 법에 대한 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케이시 누님과 여러분들을 제가 고발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사실은 고발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저에게 8월 18일 결정적으로 김호중님 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실이 엄마 짱나공주님은 망치를 들고 옷을 찢어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다고 이 말밖에 못 드리겠어요. 늘 사랑하오. 아니 저는 사실 미스터 트롯을 처음 볼 때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김호중님의 노래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려 있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아니 근데 중간에 이게 마이웨이를 부르면서 조항조님의 노래 고맙소를 부르면서 우리 서수용 선생님 그리고 트바로티 아리스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그러니까 고맙소 노래를 부른다는 건요. 이제 회복이 많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군대 공익 가기 전에 살았소를 불렀잖아요. 살았소, 살았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이건 뭐예요?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거니까 물론 꾸준한 관심과 사랑은 계속 필요합니다. 저도 김원중님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수 노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유,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라수, 사라수, 당신 덕분에 난 사라수.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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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 좀 아쉽다고요? 예, 그 저작권이 있어서 그러면 한 소절만 더 듣자고요. 살겠소, 살겠소,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9월 16일 이제 20개월 2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뭐뭐밖에 안 남았단 말이 너무 좋아요. 그 오랜 시간도 우리가 짧게 기다리면 짧은 시간이 되는 거니까요. 짧은 시간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최고, 김호중 투바로티 아리스 팬카페 최고, 전세계 아리스 팬들 최고입니다.